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HTTP 프로토콜, HTTP 서비스죠? 웹 서비스를 좀 이렇게 불러오고 정보들을 획득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사용할 건데, 우리가 파이썬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면은 모듈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아까는 import ftp library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모듈을 불러옵니다. 정상적으로 모듈을 불러오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정상적으로 불러온 겁니다. 자, 그런데 import request라고 우리가 사용할 건데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제 모듈이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ip라는 명령어로 설치를 할 겁니다. pip는 파이썬 모듈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온라인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바로 받으셔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pip install request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현재 파이썬 3버전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버전들을 찾아가지고 알아서 자기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설치 리퀘스트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관련된 모듈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유저네임이나 그런 것들이 한글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 계정을 하나 영어로 만들고 하시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DLE를 하나 여셔가지고요, 저희가 편집을 또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 다시 여기에서 임포트 리퀘스트라고 해가지고 하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불러오죠? 그러면 됐다는 소리입니다. 예, 됐다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URL 주소를, URL 웹 서비스를 한번 정보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뭐 설치했던 이 메타스포이트 탭을 있죠? 이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IP가 192.168.0.17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메타스포이트 탭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리퀘스트 임포트 하시고 URL은 http 192.168.0.17. 요게 어떤 사이트냐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제가 보여줬죠. 여기에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 사이트죠. 예, 요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 이제 상태 코드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응답 코드 있죠. 우리가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우리 요청하고 응답된 것 정보들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 건데요. 리스판스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 예, 이런 식으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퀘스트 값의 get으로 URL 주소를 불러온 것을 나는 리스판스라는 것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HTTP 리퀘스트 테스트라는 건 있기 때문에 파이썬 리퀘스트라고 해서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프린터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터의 리스판스 값이 정보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스판스 하면은 리스판스는 200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리스판스 값에 대한 테스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200이라고 해가지고 아, 정상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면은 스테이크스 코드, 상태 코드죠. 예, 상태 코드라고 한글로 써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 코드가 리스판스, 우리가 불러온 결과에서 스테투스 코드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판스는 리퀘스트의 get URL이라는 것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요 값이 들어오고 요것이 바로 이제 스테투스 코드라는 것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상태 코드는 200이다. 아까 정보 여기 저장했던 것들 중에서 이 일부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상태 코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결과, 어떤 결과 페이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 페이지는 어떤 걸로 가져오냐면요, 리스판스에 텍스트라고 해서 이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결과값들에 대해서 그 결과값의 정보들을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에 대한 텍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HTML 페이지예요. 즉 뭐 말이냐면 이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여기서 결과를 얻었던 HTTP 페이지를 이제 가져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헤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HTTP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트워크가 중간에 이제 다 가져오지 못하고 있네요. 예,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중간에 좀 끊긴 것 같은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왜 끊겼다고요? 예. 정보가 아까 위에서는 잘 가져왔는데 이렇게 HTML 페이지를 위에 간다는데 아래에서 뭔가 또 끊기는 현상들이 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스판스 값에 있는 요 함수에 대해서 안에 있는 값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라는 것만 확인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URL 라이브라는 모듈을 좀 더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너그래핑이란 건 뭐냐면은 그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 어떤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지 아니면 이 사이트가 어떤 정보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모듈을 가져오냐면은 URL 라이브러리를 이제 리퀘스트 함수를 저희들이 가져올 겁니다.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하나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URL 파이썬에다가 저희가 URL arrive의 request라고 해서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항상 언더바나 그런 걸 사용하셔요. 그리고 여기하고 이름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URL 그 다음에 input 그 다음에 URL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URL을 입력하세요. 뭐 조사할, 분석할 URL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input 함수 배우셨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의 변수를 설정을 하고요, URL 라이브러리를 리퀘스트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URL 오픈을 해서 얘를 열 겁니다. 여러 가지 뭐 URL 조사하는 것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는 URL 라이브러리 리퀘스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if 문을 이용을 해 가지고요, 아까 스태투스 코드 뭐 200 코드냐 아니면 300이냐 400 앞에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배우셨을 때 이런 상태 코드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HTTP 리퀘스트 불러온 거에 그 코드 값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코드라는 것이 만약 200이다 정상적인 페이지죠. 예,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한다면은 이제 프린터의 HTTP 리퀘스트의 헤더 정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헤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청한 다음에 그 응답값에 상단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 값들이죠. 그래서 이 헤더 정보만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이 헤더 정보에는요, 이 우리가 분석한 요 페이지의 일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더 정보를 보고 혹시나 버전 정보가 노출이 된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5를 눌러서 우리가 URL 주소를 입력할 건데 URL 주소를 입력할 때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주소를 해야 합니다. HTTP를 붙이셔야 돼요. 안 붙이시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0.17이라고 해서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대상으로 우리가 리퀘스트를 날릴 겁니다. 자, 이렇게 날리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현재 보면은 헤더 정보입니다. 헤더 정보 중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서버의 버전들이 뭐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버전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버전 정보를 알아내면은 이 버전 번조 기준으로 우리가 공격 코드들을 찾아내서
추가적인 공격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PHP 정보 같은 거나 이런 정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러 사이트를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대상으로 이제 URL 리퀘스트 헤더 정보들을 받아와서 혹시나 거기서 위협적으로 노출되는 어떤 정보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HTTP 서비스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이런 도구들도 간단하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